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의 내용이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외국인들이 겪은 놀라운 점들이 쭉 나오는데, 미리 초반부에 얘기해 줄게. 이 교재상에서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장점들, 한국의 장점들, 그리고 가끔씩 한국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내용 좀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사위제인 자넷 리가 얘기를 하죠. Hello, I'm Janet Lee. Thank you all for coming to our show. 이제 우리 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고, thank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고 이렇게 for,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때문에 고마워하다, 뭐 시험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Thank you, somebody for, 이런 식으로요. 자, Dynamic Korea라는 쇼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we have invited 6 foreigners. 자, 6명의 외국인을 자 초대를 했는데요. 그 외국인이 뭐 하고 있는 외국인이냐면, 뒤에서 ing가 꾸며지고 있죠. Living in Korea,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는 are going to talk about, 이야기를 할 건데요. What's so unique and interesting? 자, 무엇이 이렇게 독특하고 흥미로운지인데, 여기도 어려운 건 아닌데 가볍게 하나 알아둘게. 병렬 구조 나올 때 우리 제자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모양만 똑같은 걸 자꾸 찾아요. ing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ing, 유니크 형용사고 interesting도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니까 여기도 형용사면 되는 거지 ing니까 ing 이렇게 접근하진 않도록. 자,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독특하고 흥미로운지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죠. 자, I'm sure, 저는 확신하는데요. 자, 그래놓고 자,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해놓고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have many stories 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어동사가 이렇게 또 튀어나왔죠.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어동사가 또 튀어나오게 되면 여긴 중간에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건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 뭐 that 정도가 중간에는 이렇게 생략돼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모두가 자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뭔가 공유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o why don't we 라고 하면서 자 뭐 하는 게 어떤가요? 정해진 편이죠. Why don't we? Why don't you?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뒤에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는 거. 자, start with 자 브루티. 자, 브루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Hi, I'm Bruti from Cambodia. 저는 캄보디아 출신의 브루티입니다. I'm studying Korean here. 여기서 저는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세부 정보들 잘 알아두세요. 아까 서도 얘기했었지만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니까요. My life in Korea.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주어. 자, has been 뭐뭐 여왔는데요. Been full of surprises. 놀라움으로 가득 차와 왔대요. 오호, 그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겠죠. For me, 나에게는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단원에서 이제 좀 조심할 패턴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최상급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서 중간에 자, 살짝 수식어가 이렇게 하나 꼈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뒤에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나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에 관해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아하, 형광펜 좀 쳐놓을까요? The mass transportation system. 아하,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얘기하네요. 특히나 그 버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브루티가 놀라워했던 건 한국의, 그렇죠, 대중교통 시스템. 그 중에서도 버스 얘기를 한 거고, 뒤에 보면 지하철은 다른 친구가 얘기를 했죠. 정확히 알아두세요. 특히나 버스요. It is very convenient. 그것은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efficient, 효율적이래요. The street in Seoul, 서울에서의 그런 거리는, 길거리는 are full of so many big colorful buses. 그렇게 정말 많은, 멋진 많은 커다란 화려한 다채로운 그런 버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죠. 이제 자기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는요, peopl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usually uses motorcycle. 아하, 사람들이 use motorcycle, 오토바이를 사용합니다. To go to work, 일하러 가거나 and to move around, 돌아다니는데. So, 그래서 we don't see, 그러면서 이제 조심할 거,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That many buses on the street. 우리는 그렇게 많은 버스들을 길거리 위에서 보지 못합니다. 자, 선생님 방금 이 부분 뭐라고 번역했죠? 그렇게 많은 버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 즉, 우리가 that을 지시사나 관계대명사, 뭐 접속사, 관계부사 뭐 이런 것들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시하는 역할로 쓰이는 건 또 우리 은근히 또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I don't like him that much. 나는 그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러한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시험지에서는 대시 들어간 문장 다섯 개 주고 다음 중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시. 우린 그렇게 많은 버스들을 보지 못합니다. 길 위에서. When I go to a bus stop in Seoul, 서울에서 제가 정거장에 가면 There is an electronic real-time bus information board. 아하, 전자적으로 된 자, real time 그러면 실시간이죠. 실시간 버스 정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나가 얘기를 하죠. No doubt. 네, 의심할 나위가 없죠라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다라는 얘기고요. 굳이 얘기하면 여기 it is란 말 정도가 생략됐다는 거. 그래서 구어체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해도 아는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there are, there is, it is 이런 것들은 가끔 이렇게 생략된다는 거. 뭐 you are 이런 것도 생략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체크 좀 해 놓을래요? it is가 생략됐다는 거. 자, it is no doubt. 그래서 no doubt. 의심할 나위가 없죠. 확실하죠. 서울은 또한 has one of the best subway system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서브웨이 지하철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브루티나 여기 있는 에디나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서울의 그렇죠. mass transportation syste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브루티는 버스 얘기를 여기 있는 에디나는 지하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용 좀 조심하세요. 자,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it's clean 그것은 참 깨끗하고요. 또 편리하고 자, efficient 효율적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캐치가 되죠. 앞에 있는 버스하고 비교해서 clean이라는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봅시다. 자, the subway lines.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가 well connected,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적으로 조심할 거. Not only A, but also B. 여기까지는 우리 제자님들이 잘 알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까지는. 근데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그럼 여기에 within이란 말이 지금 붙어야 되는 거겠죠. 여기 not only but also는 사실 추임새를 넣어주는 말이다 보니 여기 not only but also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전치사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not only but also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connected 뒤에 필요한 이런 전치사들 이런 전치사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겠죠? 여기서 가끔 가끔이 아니죠 자주 시험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도시 내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but also to 어디로 to the near neighboring cities 이웃하고 있는 도시들로도 연결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전치사 빠뜨리지 말라고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And 그리고 자, it's easy 그것은 참 쉽습니다. 자, to switch 아하 우리가 환승한다고 하는 거네요. 자, 환승하기도 참 편합니다. Between the subway and the bus 자, 버스와 그런 이 지하철 사이에 환승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환승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쭉 보면서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부각시켰나 어떤 장점이 있나 뭘 얘기했나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에디나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환승하기 편리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별표 3개짜리 문장이 바로 뜨네요. 여기 자, 이건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문장 구조입니다. 자, 언뜻 먼저 좀 약간 좀 이렇게 말을 좀 하나 해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유일한 것은 하고 the only thing이 주어고요. I need to do 하면서 여기가 중간에 굳이 얘기하면 여기 관계대명사 정도가 생략이 되면서 오케이 내가 널 이렇게 수식하는 것까지도 잘 잡았어요. 그리고 is하고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알겠는데 여기 갑자기 동사가 왜 또 나오지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The only thing이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터치하고 동사는 왜 또 나오지? 이 문법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패턴입니다. 별표 3개 쳐놨고 서술형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자, the only thing 하면서 이렇게 뭔가 최상급이라거나 혹은 최상급과 이제 가까운 표현들 유일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all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온다거나 모든 것은 하면서 all이 모든 것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what절이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관계사 같은 게 생략되거나 어쨌든 이 뒤에 문장 구조가 이렇게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끼는 구조일 때 대다수 경우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뒤에 be2가 오게 되는데 이때 2를 생략해도 된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다른 말은 암기예요.
이건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유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이제 연구 논문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턴만 기억을 해두자고요. 다시 한번 이건 말하는 습관이니까 최상급이나 올이나 왓절 따위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중간에 또 다른 주어 동사는 관계사가 생략된 채로 수식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물론 이제 왓은 그대로 끌고 나오지만 어쨌든 뒤에 수식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만은 것이다라고 할 때 B2에서 2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사가 또 하나 튀어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여기 앞에 2가 생략돼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해석도 잘 되고 문장 구조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볼까요? 유일한 것은 어떤 유일한 것? I need to do.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번역되죠. 내가 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원래는 is to touch my card. 내 카드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to는 것이다. 이 to를 생략해버린 거죠. 알겠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꼭 돌려보시고 이 문장 패턴 두 번, 세 번 더 나옵니다. 자, 계속 갑니다. To the card reader. 카드 리더에 되는 것입니다. I'm all set. 그리고 나는 이제 완전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I can go anywhere.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I'm absolutely in love with the service. 그 서비스에 제가 완전 푹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완전 이제 푹 빠진 이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네요. But 그러면서 또 내용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방금 부분에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고 서술형적으로 조심했었어야 될 건데 여기서 드디어 단점이 나옵니다. But 내용 조심하세요.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About the subway culture here, 이곳에 지하철 문화에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위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굳이 문법적으로 하나 좀 쪼개드리면 앞에 나왔던 패턴하고도 똑같죠. 이렇게 some things 하고 나서 어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정도가 생략됐다는 걸 좀 알아둡시다. 우리 앞문장도 잠깐 다시 보고 올까요? 앞문장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문장에서도 아까 봤던 이 별표 3개 쳤던 문장에서도 the only thing 다음에 어떤 명사 다음에 갑자기 목적어가 빠진 채로 주어 동사 문장이 이어지죠. 그렇죠? 여기 need to do, do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진 채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정도가 생략됐구나. 굳이 얘기하면 대시나 위치 정도 뭐 써줄까요? 대시나 위치 정도가 이렇게 생략된 채로 문장이 많이들 이어집니다. 똑같은 패턴을 지금 보고 있는 똑같은 패턴으로 보고 있는 요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 don't some things, I don't like, like 뒤에 목적어가 빠진 채로 관계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계속 관계대명사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용적으로 지하철 문화에서 내가 뭔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 The thing is, 자, 그건 말이죠. I don't like people. 저는 사람들이 pushing me, 나를 미는 게 싫어요. 아하, 이거네요. While walking up and down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하면서 나 이렇게 서 있는데 막 밀치고 지나가는 그것들이 저는 싫습니다. It's not only rude, 이제 not only 버더스 구조고 또 나오죠. 무례할 뿐만 아니라 또한 unsafe, 위험해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빈칸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It seems like, 자 뭐인 것 같냐면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은 항상 in a hurry,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해진 표현이고 요번 단어 교과서 뒤에서도 주요한 어떤 수거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현이죠. In a hurry, 서두르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또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디테일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이 like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때 like는 I don't like라는 표현. 자,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like는 지금 보다시피 뭘로 쓰인 거죠?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 seem like에서 이때 like는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It seems like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하실 때 문법적으로는 크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좀 구분하라는 분들이 또 있을까 봐 하나 짚어드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었습니다. 자, 됐죠?